해당 모델을 이용해 강도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도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탭에서 새 스터디를 클릭합니다. 정적 해석 아이콘을 클릭해 정적 해석 스터디를 새롭게 작성합니다. 재질 선택 편집을 클릭해 모델에 적용할 재질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도 해석은 재질의 한국 강도 기준으로 변형 여부를 평가합니다. 얼로이 스틸 재질의 속성 정보에서 한국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로이 스틸 재질의 한국 강도는 약 620MPa입니다. 적용을 클릭해 모델에 얼로이 스틸 재질을 적용합니다. 구속 조건으로는 고정되면 한계를 선택해 고정 조건을 적용합니다. 외부 하중 조건으로는 하중이 적용될 면을 선택합니다. 만약 원하는 방향으로 하중을 적용할 수 없다면 선택된 방향 옵션을 선택해 원하는 방향으로 하중 방향을 변경합니다. 하중 단위가 뉴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를 변경해 킬로그램 포스로 설정합니다. 100kg의 하중을 모델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쉬 밀도는 세밀함으로 설정합니다. 해석 조건을 모두 적용했다면 이 스터디 실행을 클릭해 해석을 진행합니다. 해석이 완료된 후에는 결과 폴더에서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력을 더블 클릭합니다. 응력이 본마이세스 응력, 그리고 메가파스칼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석 표시를 클릭해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과 값을 확인합니다. 플롯 아래를 확인해보면 항복 응력이 620MPa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에 적용된 재질의 항복 강도를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최대 응력과 재질의 항복 강도를 비교해보면 최대 응력이 항복 응력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해당 모델에서는 100kg의 하중을 적용해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모델에서 어느 정도의 값을 적용해야 변형이 일어날까요? 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선형 정적 해석이기 때문에 비례관계 수식으로 원하는 값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적용한 하중은 100kg, 이에 대한 최대 응력은 약 125MPa입니다. 최대 응력이 620MPa이 되는 하중값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찾고자 하는 하중 X는 496kg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례관계 수식으로 약 500kg의 하중을 적용하면 최대 응력이 재질의 항복 응력 값을 넘기 때문에 모델의 변형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석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한 하중 값을 500kg으로 변경한 후 해석을 재진행합니다. 최대 응력을 확인해보면 재질의 항복 강도를 넘는 약 624MPa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